제가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섬긴 지가 18회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여기 설교 강단에 올라왔는데요. 오늘이 가장 떨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저와 함께 예배 순서를 맡으신 학부 1학년 학생들이 떨린다니까 저도 덩달아 같이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옆에 분들과 십자가 귀한 길 당신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구약 이사야에 나타나는 고난의 종의 노래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또 학자되고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어서 우리의 삶과 또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자 혹은 제자와 관련된 유명한 말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나오나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란 말이야. 동갑내기 거래하기에서 배우 김하늘 씨가 한 대사죠, 그죠? 선생과 제자 사이에 이런 담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다만 당신들이 길을 묻는 길동무일 뿐이다. 나는 갈 길을 가리킨다. 당신들의 갈 길과 나 자신의 갈 길까지도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입니다. 또 공자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위기지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위인지학이라는 말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학자가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 것을 위인지학이라고 한다면 위기지학이라는 말은 학문의 목표가 자기의 사람됨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국 철학에서는 이제 대학에 나오는 격물치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격물치지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학문의 학파가 둘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자학파인데 지식 위주의 순수한 학문 탐구를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두 번째는 양명학파인데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무력을 물리치고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식만 추구하실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도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영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이 그것을 여는 열쇠이다. 지식 자체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를 발전시킬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 특별히 불우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 학자와 제자 모두에게 이런 책임 혹은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제2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서에 나타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2이사야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통받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일 수도 있고 어떤 개연적인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고 제자의 귀를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6절에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7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0장 4절에 두 번 나오는 이 학자들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림무딤이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는, 배우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림무드라는 형용사의 남성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제자들이라는 의미가 파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이 림무딤이라는 단어가 네 번 사용되는데요. 먼저 8장 16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제자들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보관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이사야의 제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림무딤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개역개정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제자로 삼은, 공동번역개정에 보니까 제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제자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여호와의 제자들로 번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네 번의 용례 중에 두 번의 용례는 주로 제자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제 개역개정 한결에 둘 다 학자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절에 나오는 이 림무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백성들, 특히 곤고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말로 돕는,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학자들이란 번역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후반절에 나오는 이 림무딤이란 단어는 이 아침마다 듣고 깨우치고 배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학자와 제자된 우리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학자된 자들은 말로 곤고한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에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피곤하고 야윈 사람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 그러므로 이 학자들의 책임은 이 곤고한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곤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노동과 먹고 사는 문제로 육체가 고달프고 피곤한 사람들,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 살면서 학업에 지친 사람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찌든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아직 사회 시스템이 온전하지 못한 사회에 살면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 이들을 말로 돕는 것, 입으로 돕는 것이 음악을 공부하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학자의 혀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온갖 고통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귀를 열고
제자들처럼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보케르 바보케르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 성경만 공부해도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학자처럼 제자처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혀라는 단어가 4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귀라는 단어는 5절과 4절에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학자처럼 말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으로 듣고 배워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자연의 소리를 듣기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해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 우리말이 부족한 외국인들, 장애인들, 동식물 친구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학자요 제자인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그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수염을 뽑으려는 자들에게 턱을 내밀어주고 뺨을 맞기도 하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은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무례한 자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치욕과 부끄러움, 고통 속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사실 네 번째 고난의 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의 고난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큰 교단에 속한 것, 큰 교회에 속한 것을 늘 자랑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안에는 우리가 고난은 피하고 좀 더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고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욕심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산다고 하면서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기반을 둔 고난과 희생과 헌신의 종교입니다. 조금 더 작은 자, 낮은 곳, 소외된 곳을 향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로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인데요. 1883년부터 1908년까지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텍사스 여자 고등 성경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나이가 선교사가 될 만한 연령이 되지 않아서 교사로 1년간 봉사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1년간 공부하면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9월에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조선어를 배우고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 6월 9일에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열악한 조선의 의료 환경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아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 선교의 꿈을 채 피우지도 못하고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말이 텍사스의 청년들을 감동시켰고 그들 중 20명이 조선으로 왔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켄드릭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는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빛들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로비 켄드릭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학자와 같은 혀로 삶이 권고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 하나, 작은 자의 소리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배우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선지동산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학자로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곤고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소리들 귀 기울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순교자 주기철을 기념하는 소영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